나는 사실 병을 앓고 있다. 잠시라도 핸드폰을 못하면 손이 떨리는 등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면 조마조마하고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닌 것 같다. 유튜브 댓글로 비행기에 와이파이를 왜 설치 못하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대댓글로 전파 방해 때문이다. 기술은 있는데 비싸서 설치 안 하는 거다. 요즘은 다 된다. 돈 없는 거지라 모르는 거 아닐까요? 등 갑론을박이 펼쳐졌길래 항공대 교수님들에게 전화했다. 최근 들어 와이파이가 설치된 비행기가 많아지고 있단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이미 외국 항공사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그 서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어버스 A350이나 B787 같은 그 신기종에는 이미 이것이 서비스가 되고 있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신형 기재에 대해서는 제작사, 그러니까 보잉이나 에어버스에다가 이 구매할 때 이걸 옵션을 이미 요청을 해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외신 보도를 찾아봤더니 영국 텔레그래프는 6월 17일자 기사에 세계 50대 항공사 중 40곳이 기내 인터넷 서비스 도입 계획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걸까?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원리는 집이나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원리와 조금 다르다. 비행기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받아 사용한다. 육지를 경 하거나 단거리 이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상기지국 전파를 이용하기도 한다. 비행기 기내에서의 인터넷은 위성통신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에서 위성으로 올라갔다가 비행기로 다시 내려오고 그 내려온 거를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는 거죠. 비행기 모드는 우리가 음성통화하는 전화 채널 통신은 그러니까 전화기지국하고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와이파이는 또 다른 별개의 통신 방법이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통로가 다른 겁니다. 뭐 위성하고 비행기에 있는 위성 수신장치하고의 통신의 문제죠. 결국 통신위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행기 와이파이 서비스도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규제한 적은 없고 이제 우리가 통신위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진화하면서 신형 기종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이제 알아서 비행기를 도입할 때 제작사에다가 이거를 옵션으로 설치해달라.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이용료를 항공사가 챙기는 구조인 거죠. 티켓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기술력이 있으면 모든 항공기에 싹 다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항공사에 따라 어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딘 안 하는 걸까? 비행기에 있는 위성 수신 장치로 위성 전파를 받으려면 비행기 제조사에서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인증을 받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잘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거를 비행기 제조사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증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비행기 와이파이 기술은 통신위성 기술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신위성 기술이 발전돼 있는 중국이 의외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한다. 제일 앞서가는 나라는 중국이랍니다. 놀랍게도 미국보다 오히려 빠르고요.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의 그 3사 남방항공, 동방항공, 국제항공 얘네는 그 금년 1월 1일부터 장거리 노선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본토 내에서는 얘네들은 이걸 다 막아놨죠. 국제선에만 나가면은 이제 이거를 쓸 수 있게 해놨고. 국내 항공사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아시아나 항공은 A350기에서 시간당 13,000원 정도를 내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뉴트리아 잡아서 포상금으로 1억 원 벌었다는 분이 있다던데 지금도 뉴트리아로 떼돈 벌고 계신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하고 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